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 안전을 도와주는 안전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스포츠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대처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골절 및 탈구. 스포츠 활동 중에 뼈가 부러지거나 정상 위치를 이탈해 통증을 느끼는 상태로 손상 부위가 붓고 변형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골절 및 탈구 시 대처 요령입니다. 현장이 위험하지 않는 한 환자를 옮기지 않고 안정을 취하게 합니다. 손상이 의심되면 부목으로 고정하고 뼈를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냉찜질을 통해 부종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과잉 출혈이나 붓기를 줄여줍니다. 구급대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송합니다. 염좌. 인대 등 조직이 파열되어 통증이 있고 멍이 들거나 피부 색깔이 붉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염좌 증상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손상 부위를 부목으로 교정합니다. 냉찜질을 통해 부종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붕대를 감아 손상 부위를 압박합니다.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과잉 출혈이나 붓기를 줄여줍니다. 인대 및 근육 파열.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급하게 동작을 바꾸거나 무리하게 힘을 가해 큰 통증이 동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인대 및 근육 파열, 손상 시 대처 요령입니다. 손상 직후 24에서 48시간 이내에는 냉찜질과 가벼운 압박을 해줍니다. 다리를 올리고 움직이지 않고 휴식을 취합니다.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는 병원을 찾고 깁스나 목발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혈. 혈액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작은 상처에 의한 출혈도 2차 감염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출혈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출혈이 심하면 호흡곤란과 피부가 창백해지고 체온이 떨어집니다. 출혈 부위를 소독 거즈로 덮고 손으로 압박합니다. 출혈이 멈춘 후에는 압박 붕대로 감아줍니다. 사지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는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줍니다. 동맥에 손상이 있거나 직접 압박으로 지혈되지 않을 경우에는 혈관 압박을 병행합니다. 심정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심정지 증상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입술과 손가락, 발가락이 파랗게 변하면서 의식을 잃거나 가슴 가운데 왼쪽 명치 끝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면 심정지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의료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합니다. 탈진과 근육 경련.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무기력해지면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얼굴이 창백해지는 상태를 탈진. 능력 이상의 동작이나 장시간의 운동으로 근육이 급격히 굳거나 통증을 느끼는 상태를 근육 경련이라 합니다. 다음은 탈진 및 근육 경련 시 대처 요령입니다. 탈진 시에는 의복을 탈의하고 물과 음료 섭취 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근육 경련 환자에게는 경련 부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경련이 일어난 부분에 올려놓아 근육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화상. 열에 의해 피부세포가 파괴되고 괴사되는 현상으로 피부가 붉고 따갑거나 수포가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화상을 입을 시 대처 요령입니다. 머리, 가슴, 복부는 얼음을 이용하여 즉시 화상 부위를 찬물로 식힙니다. 옷 위로 화상을 입은 경우는 옷을 벗기지 말고 옷 위로 냉각시킵니다. 화상 부위를 소독거즈로 두툼하게 덮어 감염을 예방하고 체온을 유지합니다. 작은 수포라도 터뜨리지 않습니다.
환부를 고정하여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충격에 의한 신체 손상. 스포츠 활동 시 무리한 동작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상대방에 인한 충격으로 크고 작은 신체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충격에 의한 신체 손상 시 대처 요령입니다. 뇌진탕 증상 발생 시에는 환자의 의식 여부 확인 후 기도를 열고 상태를 살핍니다. 의식이 있다면 상체만 일으켜 앉게 한 후 넘어지지 않게 상체를 기대게 하고 부딪힌 부분은 차가운 찜질을 해줍니다.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진 경우 잇몸을 손수건으로 지혈하며 빠진 치아는 찬물에 10초 동안 헹궈 우유 혹은 식염수, 수돗물에 담가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반쯤 빠진 치아는 빼지 않고 그대로 치과를 찾아갑니다.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에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머리와 몸을 바로 눕힌 후 조이는 옷은 탈의합니다. 안구 손상 시에는 눈을 비비거나 씻지 않으며 연고나 안약을 넣지 않습니다. 눈에 출혈과 피딱지가 생긴다면 이를 닦거나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눈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억지로 제거하려 하지 말고 생리식염수로 흘려 씻긴 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대처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꼭 기억하셨다가 혹시 모를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없는 즐거운 스포츠 활동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